광주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 수십 곳에 도착한 흰색 상자. 익명의 누군가가 보낸 꽃게였습니다. 힘내라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다는데 마음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정진명 기자입니다. 저희가 좀 긴장을 했죠. 이게 또 무슨 목적을 갖고 한 건지. 지난 토요일 발신자가 안 적힌 흰색 상자가 지구대에 배달됐습니다. 뜯기 전 경계한 게 무색하게 상자 안에서는 싱싱한 암컷 꽃게가 나왔습니다. 편지도 있었습니다. 작은 사업체라며 고생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해 준비했다고 더 힘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. 꽃게를 받은 건 지구대와 소방안전센터 등 수십 곳입니다. 세 개 소방서에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. 총 11곳 센터에서 지금 왔거든요. 그런데 다들 수거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다른 복지단체 등에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상할 수 있는 생물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. 가까스로 익명 기부자와 연락이 다 반환하기로 했습니다.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충분히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광주시의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반환 등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